정권 최고의 실세, 만사 형통이라 불리던 대통령의 형이 구속됐다. 이상득 전 의원의 추락 이유에는 한 인물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내 돈 자금으로 쓰신 거 맞습니까? 그 조사 받을 때 다 얘기 성실하게 했습니다. 정두원 의원의 입에서도 그의 이름이 나왔다. 저는 이전부 내내 다 불행했고요. 이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제1야당 원내대표도 그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연히 그건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최고 실세들의 추락. 그 뒤에 바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있었다. 자산 규모 2조, 업계 7위의 한 저축은행 회장인 그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것이다. 우리가 달리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포기를 생각나게 해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불의의 전차가 되어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그의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간 저축은행은 지금 부실 덩어리로 판정받아 퇴출됐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이 됐다. 1년 반 동안 다녀도 얼마나 억울하냐나. 강경화 걸려서. 월남에서 좌절 15년 지켜가면서도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대. 한 푼 두 푼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저축은행 피해자들. 그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밀항까지 시도하다 붙잡힌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그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지난 5월 1일 새벽 5시 10분경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부인 하모 씨가 골프 가방과 여행용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싣는다. 많은 짐을 혼자서 옮긴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자 양손에 가방을 들고 새벽에 로비를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 회장의 부인도 종적을 감췄다. 이틀 뒤 밀항 시도 당일 김찬경 회장은 시중은행의 한 지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이례적이죠. 보통 그 밑에 직원들 이렇게 시켜서 하는데 본인이 왔던 거죠. 뭐 삼성이 뭐 한다고 이건희가 오진 않거든요. 밀항 시도 직전 그가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다. 우리은행에 예치돼 있던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203억 원을 급하게 인출한 것이다. 그날 저녁 경기도의 작은 항구에서 오후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 3명이 항구에 모여 서성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그에게 현금을 챙겨서 해외로 그 밀항을 기도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 주변에서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감시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시간째 항구 주변을 배회하던 이들은 밀항 알선책들이었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 했다.